안녕하세요. 만철입니다. 만화. 우와. 장수풍뎅이다. 와. 전형적인 장수풍뎅이. 예전에는 주로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에 많이 살았었는데 지금은 뭐 전국구가 돼버린 장수풍뎅이. 민규님. 마침 놀러 오셨는데 이거 장수풍뎅이 거의 요새는 뭐다 있지 않습니까? 어디든지 네, 다 있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에 가도 있고 뭐 경기도에 어디든지 다 있고 맞습니다. 웬만한 데는 이게 다 날라오더라고요. 서울 한복판에도 있더라고요. 뭐 아하 조그마한 숲에 있는 곳인데. 아하 왜 그럴까요? 혹시 민규님이 낳은 거 아니에요? 저도 어릴 때 낮았던 기억이 있긴 그죠? 있습니다. 사실 강원도 횡성 쪽에 가면은 이게 날라와요. 내가 거기서 채집을 한 10여 년 했는데 없었는데 어느 날 날라와. 그래서 내가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사실 그 톱밥을 그쪽에서 많이 버렸어요. 거기서 알이나 유충이 유실돼가지고 발생한 것 같아가지고 아 조금 내가 좀더좀 선별을 잘할까 하는 그런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뭐 장수풍뎅이가 횡성에 나타난다고 해서 뭐 크게 뭐 문제가 될건 없죠. 맞습니다. 아하 그런데 말입니다. 오늘 이것을 찍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. 요게 바로 전형적인 장수풍뎅인데 약간 특이한 놈이 한 마리 예, 발생을 했습니다. 지금 사육하다 보니까 사육하면 원래 약간 기형도 많이 나고 하잖아요. 그런데 오늘 나온 거는 기형인데 조금 뭐 귀여운 기형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동영상을 켰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그 녀석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이 녀석입니다. 바로 이 녀석.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암컷인 줄 알고 암컷이다 했는데 아니 몸의 형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약간 그 암컷의 그 모양을 닮았어요. 사실 진짜로 실제로도. 그래서 암컷인가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뿔이 있습니다. 잘 보셔야 됩니다. 뿔이 있어요. 가만 있어봐 이 녀석. 가만 있어봐. 뿔이 있죠? 오, 보인다. 아 보이죠? 네. 보이죠? 분명히 보이죠? 오. 머리 둘 위에도 있으면은 조그맣게 네. 삐죽이 아주 작지만 있고 앞에도 있는데 앞에는 또 좌우가도 달라요. 또이 녀석이 좌우가 달라요. 아주 좀 재미난 녀석이라서 한번 동영상을 켜봤습니다. 뭐 앞에 뿔이 약간 휘거나 뭐 이런 것들은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또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. 그래서 오늘 한번 동영상을 켜봤는데 민기는 이런 거본적 있어요? 사진으로는 많이 봤는데 실물은 저도 처음 봅니다. 살아있는 걸로는. 자, 요게 위에 뿔도 앙증맞고 근데 이 몸체는 또꼭 암컷 같아요. 자식이. 아이, 암컷이 좀. 맞는데요. 뭐 점각이나 머리에 털 있는 거나. 예, 아까 암컷하고 비슷하잖아요, 그죠? 네. 예, 암컷인데 이게 또이 뿔이 있다나 봐, 분명히 이렇게. 이런 걸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? 그냥 기형, 자궁 모자이크? 자원경체, 암모자이크 그러니까 살짝 있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것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이것에 대한 평가는 자, 뿔도 아주 특이합니다. 아주 특이하게 이제 돼 있죠. 이렇게요. 좌우가 또 틀립니다. 아하, 아까 민규님 말했듯이 몸에 보면은 여러 가지 털이나 뭐 이런 걸 봤을 때 약간 암컷의 형질을 많이 지닌 그런 장수풍뎅이 되겠습니다. 아하. 자, 여러분들도 사육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종종 나옵니다. 그러면 한번 아 이런 것은 진짜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? 수컷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야? 암컷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야 이거? 아 정말 골치 아프네. 딜레마에 빠져 봅니다. 수컷을 만들어 줘 해줘야 돼요? 암컷 해줘야 돼요? 아무래도 불임이 될것 같습니다. 자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암컷을 넣어줘 보고. 그 다음에 안 되면 수컷도 노져보고 도대체 짝짓기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동영상은 도대체가 암컷이냐 수컷이냐 에? 성별 구별이 안 되는 장수풍뎅이 동영상 되겠습니다. 자, 앞에 뿔 보이시죠? 좌우가 틀립니다. 그리고 몸은 약간 털이 무슨 난 암컷의 모양을 갖고 있고요. 아주 재미난 장수풍뎅이 되겠습니다. 자, 특이하죠? 특이하죠? 많이 특이합니다. 예, 자,
이 녀석 짝짓기 한번 도전해보는 걸로 하고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장수풍뎅이 기형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만천입니다. 만바, 와, 특이하긴 특이하다. 곧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.